형 두 분 다리 삼성에서 점심 나가서 먹어줘. 다이어스 드레이브. 남유선 두 분이랑 다리 삼성일 것 같다. 다리 드레이브 삼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이 시너지도 없는데 굳이 왜? 얘들 형제잖아. 그렇습니다. 녹서스의 유일한 형제. 오늘은 이 삼성 서인 농남 형제 덱으로 우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다리우스는 5코스트, 동생인 드레이브는 4코스트 기물로 둘 다 삼성을 찍는다면 둘이서도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고밸류 기물이다 보니 그랩까지 빠르게 달려하는 상황. 드레이브는 망각이 메인이니 이번 판은 망각 덱으로 그랩까지 연승이자로 빡세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초법에선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BF를 먹어주고 슈퍼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초반에 가장 강력하다는 싸움꾼 빛의 인도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성은 없지만 조합이 너무 사기라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잘해? 아니 시작부터 내 말인 좀 오바지. 오바지? 그건 오다지. 우리 라이컨드는 거 오답이지. 이 친구 4레벨 찍고 저를 만난 건 오답입니다. 4대3이지만 빛도저와 쌈꾼으로 3마리를 버티고 있는 그라가스. 그 사이 워윅의 궁으로 활쟁이를 찢어버립니다. 순식간에 3대3이 된 상황. 헤카림이 제법 단단하게 버티고 있지만 혼자 고립돼 있는 이 녀석. 우리 카직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역시 초반 사기 쌈꾼 빛도저입니다. 가볍게 4대3을 발라버리고 무기고에선 그림자 곡궁과 망토가 뜹니다. 망각덱 특성이 그림자템 하나당 모든 망각 챔프의 추가 능력치 10% 증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림자 곡궁을 집어줍니다. 또다시 만난 4레벨. 또 3대4로 지는가 싶었지만 카직스의 고립딜로 가볍게 이겨주고 초밥집에선 그림자 장갑을 줍고 또다시 연승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5레벨에 3망각까지 만들어줍니다. 덱이 너무 잘 풀렸네요. 그림자 아이템을 넣어 추가 능력치까지 끌어올린 상태. 이거 못 먹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지고 또 지고 이거 다 막습니다. 다음 초밥에서 지팡이를 먹고 그림자 근신을 만들어주니 귀신같이 연승을 이어가고 드레이븐을 뽑아 삼신기를 박아주겠습니다. 억지로 용종을 맞추다 보니 망각 시너지가 빠져버린 상황. 재빠르게 망각 유닛을 하나 집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뭘 고민해 새끼야. 시간 없어. 에이 예라이 등신아. 괜찮습니다. 망각은 없지만 우리에겐 삼신기 드레이븐이 있죠. 앞라인이 거의 다 쓸렸지만 군수 스택을 잘 쌓은 드레이븐. 손이 안 보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다 죽고 1대4의 상황. 매우 불리해 보이지만 피바로 인한 미치는 피열로 앞라인을 녹여버리고 바루스도 녹여버립니다. 신라천정. 아 반치. 다시 망각을 넣어주니 귀신같이 이겨버리고 이번 덱은 무한궁 워윅 덱입니다. 아유 유행 지난지가 언젠데. 삼성도 아니고 풀템도 아닌 워윅. 첫 궁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방템이 빵빵한 우리 모델을 뚫진 못할 것입니다. 에카이 첫 공이 실패한 워윅. 딜로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밥집입니다. 티모가 그림자 뒤집개를 들고 있네요. 얼핏 제 기억으로 그림자 뒤집개와 공템을 합친 망각 특성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수중에는 아 몰라 몰라 그냥 먹고 생각해. 야이 미치. 제발 곡궁이랑 장갑 좀 해. 제발 피응신 그러니까 새끼야 그렇게 무지성으로 처먹으면 어떡하냐. 니가 처먹었잖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번 덱은 그냥 잡덱입니다. 이제 두 분 이성도 찍어서 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직원! 다음 그림 라운드에선 BF가 또 망각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망각은 그림자 뒤집개와 BF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만 기억하면 돼 새끼야 니만.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이제 9레벨까지 남은 경험치 26. 바리우스는 아직 한 마리도 모으지 못한 상황. 초밥집에서 거학 다리가 떴습니다. 거학에다가 모델 방템만 가져와줘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된거 드레이븐이라도 먹어주겠습니다. 이번 덱은 아까 본 워윅 덱입니다. 기어이 삼성을 찍어버린 상대방. 와고와고 할 것 같은데 와고와고 하지마. 이잉 테카잉. 엄마. 드레이븐 이성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드디어 9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리와 드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어가자. 이렇게 안 나오네. 다리 삼성을 위해 오용종을 만들어주고 잠깐 쓸 레리지만 성능이 좋게 이성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나와 레를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마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구. 자 다시 형제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삼성인데 형은 아직 일성인 상황. 아니 우리 형 왜 이렇게 조밥이야 씨를. 저 대가리 피나 버리지. 아유야 형 우리 형 어디 갔어. 너무 조만해서 안 보여. 나 여기 있다. 아니 형 올 때 메로나 저게 핏줄이냐. 아이 곱게 좀 주고 똥 튀기지 말고. 앞라인이 다 죽고 두 분과 잔챙이들만 남았습니다. 야 상식아 매드무비 보금 틀어라. 새끼 보여주나? 아 몸 좀 풀어볼까. 이제 1대1의 상황.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용족의 고모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부터 다리우스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야 가보자.
160원을 갈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냐? 침착해야 됩니다. 아직 피는 여유가 있는 상태. 일단 한 번 더 지면 너무 위험하니 망각인 비에고를 넣어주고 오코기물을 한 마리씩 팔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점심 좀 안 나가서 먹게 해줘. 지지 이러고 포기해. 그냥 포기하면 편해. 포기는 새끼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임마. 아까 쓰다 버린 망각 특성을 넣어 3만각을 만들어줍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림자 템은 총 3개. 추가 능력치 30%를 먹으면 삼성 드레이븐이 날아올 때입니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화성 갈게요. 뒤에서 찾아봐줬잖아. 화성 갈 거니까 액션 빔. 조금 들어라. 아유야. 전력 라운드를 보내고 용족의 유품에서 니코가 나옵니다. 다시 시작되는 리롤. 마지막에 나온 다리우스. 돈이 없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망각 시너지가 빠졌지만 이상 다리우스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니코까지 있어 앞으로 남은 다리 두 마리. 다리 하나를 뒤로 빼서 설풍을 피해준 다음 시작되는 전투.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열심히 군수 스택을 쌓는 중인 드레이브. 첫째 형이 신들한테 끌려나가지만 괜찮습니다. 옆에서 둘째 형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포기는 뭐? 배추 살 때 쓰는 거라고? 요렇게 하는 거 맞나?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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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포기하지 마. 맞서 싸워. 자, 이제 전력 라운드도 끝나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삼성까지 다리 두 마리, 드레이븐 세 마리. 가보자, 가보자! 여러분, 간절함은 기적을 낳습니다. 가자! 니꺼니꺼! 비켜! 이 새끼 썸네일 찍어야 돼! 준비됐어, 형? 물론이지, 동! 아니야! 오씨 깜짝이야 말대가리 씨. 형 살려줘 형! 안 돼!